안녕하세요. 김하늘 관세사입니다. 일단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이제 저 목차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목차를 한 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자세부터 여러분들이 좀그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은 먼저 본인의 자세가 먼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기의 기존에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과거 1년 동안을 복기를 해보면 되겠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기를 한 다음에, 내 평균 공부 시간이 이 정도 되더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그러한 공부 시간이 유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가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존에 있는 자세로 극복하지 못해, 합격이라는 걸 극복하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하겠죠, 변화. 변화. 그럼 변화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노력 자체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어떤 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좀 꾀하시는 거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하느냐? 기상시간하고 취침시간. 하루 일과는 이것만 지키는 걸 노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폰 사용은 금지를 시킨 상태에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은 반드시 목표를 잡고 지켜주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상 7시, 취침 10시, 요 정도만 지키셔도 자세 부분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학습 방법입니다. 자,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들은 합격 자체가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합격이라는 큰 목표로 가셔야 되는데, 이 목표는 그냥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얘를 목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하루 중에서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에서 2시간가량을 각 과목별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과목 3시간 동안에 과연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돼요. 매우 매우 명확해야지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 3시간 내가 관세법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부터 떠올립니다. 뭘 해야 되지? 아, 관세법. 그러면은 2장 하기로 했으니까 2장 처음부터 읽어보자. 이거는 전혀 목표가 아닌 거죠. 내가 2장에서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따라서 이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획은 어떻게 세우냐? 목표가 구체화가 돼 있다면은 계획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생겼을 때 계획을 짠다라고 하면은 그 정형화된 계획이 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형화된 계획은 뭐냐? 틀이죠. 큰 틀, 중간 틀, 그 다음에 내용.
이거를 계획으로 잡으시고 최종적으로 나는 이 정도만 외우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선인들이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근데 우리는 왜 나무만 자꾸 보게 될까요? 예, 왜 나무만 볼까요? 이유는 문장 자체가 나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나무를 봐야지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숲을 볼 만한 여러분들의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무를 안 보기 위해서, 숲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나무를 보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강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강의를 듣냐면은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근데 그냥 듣는 거는 초시생 때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어디에 강을 둘지 약을 둘지 어떤 거를 챙겨갈 목적으로 가지 이런 목적 자체가 강의 들을 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유라든지 3동 정도 되시면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짤 수가 있는데 스스로의 학습 계획이랑 목표가 있죠? 이 계획이랑 목표, 나만의 것이잖아요. 나만의 것에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의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잡지 않고 강의를 듣게 되면은 또 똑같이 강사님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아, 나 공부했어 라고 그냥 그 전 정신승리라는 말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정신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HS 같은 게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HS에서 해설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해설서를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 목표는 원래 뭐였냐면은 이번 타임에는 주규정까지만 외우는 거였어 라고 스스로의 계획이 짰다면은 과감하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해설서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배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혼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 이슈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뭐 관세법상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HS 선생님, 우리 박준우 관세사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